어제도 우리 증시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현재 뭐 글로벌 정세라던가 유동성, 뭐 수급, 그 어떤 것도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게 없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절반 정도 지나온 1월에만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있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반등 모멘텀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긍정적인 전망의 종목들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JW 중외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실적은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8.5% 증가 예상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75억 원대로 전년 대비에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옵니다. 이 수액제 견조한 성장이 이어졌고 그리고 혈우병 치료제로 불리는 햄리브라 역시 하반기 급여 확대로 이 전문 의약품 사업부의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한 해 자체에 대한 실적도 작년보다도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치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1% 올라설 것으로 전망치가 나옵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이 수액제 같은 경우도 올해 신제품이 출시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혈우병 치료제 햄리브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견조한 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 이외에도 다양한 R&D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AI 플랫폼도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얼리 그리고 클로버의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혁신 신약의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AI 플랫폼을 통한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가치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증권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도 80% 넘게 올랐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향이 나오면서 4만 2천 원 선까지 높였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5.5% 크게 밀렸습니다. 34,050원 선까지 내려갔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0.1% 소폭의 반등 예상됩니다. 34,1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클래시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는 컨센에는 조금 부합하지 못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495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2% 증가분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2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라설 것으로 전망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의 실적이 워낙 좋았고 또 4분기는 계절적으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거지 이번 컨센 부합이 안 됐던 이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12월에 판매가 감소가 이어지면서 외형 성장은 2.6% 증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지표를 통해서 클래시스의 앞으로의 실적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도 증가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분기에도 이 장비 쪽에서의 매출이 16% 올라선 모습을 보였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36%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가파른 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글로벌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 통해서 글로벌 출시 라인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중동과 중남미 그리고 브라질과 대만, 호주 출시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볼륨어 3,000대 이상이 출시될 것 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미용 의료기기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주가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해줬고요. 4만 6천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34,7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10% 넘게 밀려나면서 3만 8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웨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